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제33회 한산 모씨 문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2주 전에 한국박문회의 명예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이런 문화제를 계기로 아름다운 사천을 첫 번째로 방문할 수 있어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세모시 옥색 치마, 금방 물린 저댕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 속에 나붓긴다로 시작하는 우리 가곡 근혜송 세모시가 바로 이곳에서 탄생한 한산모시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야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의 자랑 한산모씨는 이미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한산모씨는 삼국시대부터 핵심 교역품으로 이용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주요 옷감으로 사용되어 품위와 존귀함을 표현했습니다. 한필의 모씨가 탄생하기까지 수십 번의 고된 과정을 거치고, 특히 세모씨는 그 결이 지극히 부드럽고 섬세하여 잠자리의 송날개 같다라는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산모씨의 그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산모씨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단순함 속에 숨어있는 깊이에 세계인들이 감동할 수 있게 저도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세계 관광시장의 판도는 개인의 밀도 있는 문화 체험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곳 한산에서 경험하는 모시 체험은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독특한 감흥을 줄 것을 확신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서의 완성도와 깊은 성찰을 체험할 수 있는 모시짝이 체험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번 한산모씨 문화제 개최를 위해 많은 시간을 노력해 주신 한산모씨 문화제 추진위원회 서천문화원 그리고 서천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계신 한산 모시짝이 무형문화재 방연호 보유자님, 따님 이해랑 이수자님, 그리고 며느님 김선희 이수자님께서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